자, 배달 모든 해산물. 아, 국도 오고 육퇴했습니다. 육퇴하고 와이프가 좀 자기 전에 심심하면 한잔 하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시켜줬어요. 이렇게 해서 58,000원. 배송비 포함하면 65,000원인데 쿠폰이 있더라고요. 예, 2,500원 할인 쿠폰이 있어가지고, 예, 그래서 58,000원에 배달을 시켰습니다. 자, 배달이지만 그래도 좀 접시에 좀 담아봤습니다. 여기 맑은 탕이랑, 예. 자,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 오늘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사사. 아, 전복. 아유야. 아우, 오독한 식감이. 아우, 그 짭짤하면서 기가 막힙니다, 진짜. 아, 또 내장 또 먹어줘야죠. 아유, 저 먹고 내장 또 고소하거든요. 자. 아, 아, 세주 사사. 아우, 돌멍게. 아, 이거 맛있죠. 아, 달달하다.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, 돌멍게. 아, 아, 아쉬운 게 개불이 좀 너무 잘게 좀 잘라졌다. 아, 아우.
오독 쫀득하게 들어왔다가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쫙 퍼집니다. 아, 개불 진짜. 와. 제가 꼽는 진짜 최고 해산물 안주 중에 하나. 예. 개불. 아. 아유. 나도 사자. 아우, 달달하다. 딱히 뭘 안 찍더라도 기본적인 간이 살짝 좀 다 돼 있어가지고 아, 자, 그리고 이 오독한 식감. 아, 오도독 소리가 나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예. 항상 빠지지 않는 해산물. 아우, 뿔소라. 사라트리지 말고, 아,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 잔. 쏴쏴. 통합 맑은탕. 아, 어, 이거 은은하면서 살짝 칼칼하게 좀 가는 게, 아, 이것도 좀 술안주 기가 막히겠는데? 어. 자, 서서. 어. 아유, 멍게꼬다리. 멍게꼬다리, 이거. 이게 또, 씹는 재미가 또 일품이죠. 아유. 이거 씹으면 안에 멍게살들은 다 입안으로 쓱 빠져나오면서 껍질만 남아요. 껍질은 네, 뱉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유, 멍게 매니아 분들이 또 못 참죠. 또 소주. 아유. 아유, 쏴서.
향. 이 바다 향이라고 할까요? 와. 진짜 이거 제가 예전에 거제도나 이쪽에서 봄철 그 멍게는 이제 제철에 먹게 되는 맛있는 멍게는 씻고 삼키잖아요. 그러면 침을 삼킬 때 계속 이 은은한 향이 싹 돌아요. 진짜 좋아요. 아, 멍게. 아유, 싸서. 제가 요거를 해산물 요런 거를 이 양념이나 이거 잘안 찍어 먹는 게 무슨 제가 미식가인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산물 자체는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살짝 짭짤한 간이 다 살짝 머금어져 있어요. 그래서 딱히 이거 좀장 같은 걸안 찍어도 맛이 좀 나요. 예. 그래서 저잘안 찍어 먹거든요. 특히 멍게 같은 경우는 아, 뭐 따로 찍을 게 없어요, 진짜. 이 자체도 또 굉장히 또 훌륭합니다. 이 키조개 관자 이제 요런 거야. 초장 이제 요거는 이제 저 짭짤한 간이 이제 따로 이제 없다 보니까 요런 거 이제 찍어 먹는데 아. 기존에 먹었던 다른 해산물들은 살짝 이렇게 좀 짭짤한 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예. 그냥 자체로 즐기는 것도 굉장히 또 맛있었습니다. 아, 그렇다고 무슨 이런 걸뭐 찍어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예. 입맛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이게 딱히 정답이 있는 거,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내 입에 가장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정답이죠. 예. 뭐 회는 뭐 간장에 먹어야지. 아, 초장에 먹으면 아, 먹을 줄 모르네. 뭐 이제 요런 거. 저는 이제 그런 저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. 예. 뭐, 좀 맛있게, 그냥, 개인이 맛있게 먹는 입맛이 정답인데, 그걸 굳이, 우리가, 아, 그렇게 먹으면, 아, 먹을 줄 몰라. 이거는, 그말 자체가 좀 오답인 것 같아요. 예. 아유, 또, 소주 한 병이 또, 순식간에 또, 사라져버리네. 이거만 초장 살짝 찍어서, 예, 사자. 아우. 키조개는 뭐 이제 조개구이 같은 건데 드셔보시는 분들은 다 드셔보셨을 텐데 키조개는 진짜 익혔을 때와 생으로 먹었을 때가 식감 차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르죠. 익히면은 고기 씹는 쫀득한 식감, 그런 맛이 또 굉장히 또 훌륭하고 이렇게 생으로 먹게 되면 부드럽게 딱딱딱딱 씹히는데. 치아가 좋지 않아도 굉장히 또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에이, 싸다. 아우, 이것도, 이건 키조개 관자가 아니라, 그냥 뭐, 키조개, 라고 이제, 저, 불리는 그런 부위인데, 모양이 좀그 닮아가지고, 키조개 날갯살. 아유, 싸서.
집에 이제 묵은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키조개 관자 회로 또 드실 일이 있으면 김치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. 맛이 굉장히 또 제법 납니다. 쏴자. 아유, 새우. 저 지금 껍질째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, 이 껍질을 왜 깠냐면, 와, 이 껍질이 엄청 단단하네. 먹으면 아플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예, 껍질 깠습니다. 야, 자, 오. 아, 자, 지금 이제 날 차가워진 이 가을, 지금 대야가 또 굉장히 또 맛있어진 철이죠. 아, 조만간 이 대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쏴서. 아. 아우, 멍게. 아우. 아우, 자, 쏴서. 아우, 아,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, 이제. 자, 여러분들, 혹시나 목포 쪽, 이쪽에 혹시 놀러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, 숙소 잡고 이렇게 노시다가, 저녁에 약간 아쉬울 때, 이럴 때, 좀, 배달 해산물, 요런 거 한번 좀 시켜가지고, 숙소에서 좀 맛있게 한잔 하시는 거, 요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람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